네, 맞습니다. 네, 10월 달에 가장 큰 종목이죠. 서울보증보험입니다. 네, 이게 구주 매출이 100%고요. 서울보증보험이 98년도 외환위기 때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에 공적 자금이 한 10조 이상 들어갔죠. 네, 그거를 이제 엑시트하기 위해서 네, IPO를 하는 거고요. 그동안 뭐 배당등을 통해 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가져갔다고 치는데 아직도 5조 정도를 못 돌려받았고, 사실상 98년도에 10조라 그러면은 지금 가치로는 40조, 50조 더 되지 않나요? 네, 굉장히 큰 자금 정 세금이 네, 손실을 본 거죠. 사실상 밴드 상당 기준으로 공모 규모가 3,617억이죠. 보통 공모주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좋은 종목들이 네, 규모가 굉장히 커가지고, 그리고 굉장히 성장성이나 미래 가치가 좋아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마음껏 많이 나눠주는 종목이죠.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최근에 상장했던,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두산 로보틱스, 뭐 1조 가까이 되는 그런 규모의 종목들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가치 상승을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이, 청약자들이 모든 파일을 나눠 가지는 그런 거나 아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시장의 평가,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공모가 밴드 하단 아래쪽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최악 경쟁률도 낮고 하다가 여차저차 해서 하단에서 지하에 결정된 공모가가 상장일 날 네, 지상으로 올라와서 약간 하늘로 약간 붕 뜨는, 네, 붕 떠서 수익을 내는 그런 형태가 수익을 많이 줬었고요. 뭐이 종목이 그러라는 건 아니고, 일단은 시장 평가 자체가 굉장히 박하고, 사실상 구주 매출 100%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, 서울 보증보험 주식 네, 구주 매출 690만 주, 100% 일반 공모 방식이고요. 여기에 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죠. 네, 며칠 전 보유 주식수가 네, 6,500만 주. 최대 주주는 예금보험공사고 93.85%를 갖고 있고요. 나머지 소액 주주들이 일부 갖고 있고, 유통 물량은 기존 주주 공모 주주에서 14% 유통하는 물량이고요. 뭐 숫자상으로 봤을 땐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좋죠. 14%니까. 구주 매출이 100%라는 점. 요약 재무제표를 보면은 2022년에 2.6조고요. 2021년에 2.4조 영업수익이 되고요. 이게 매출이죠. 매출인데 영업이익이 한 7천억 정도 되고, 당기순이익이 네, 5,600억 정도 되죠. 배당 성향이 한50% 정도 됩니다. 배당을 많이 하는 이유가 대주주 공적 자금 엑시트를 위해서 계속 받아오고 있는 거예요. 그 엑시트가 계획을 찾아보니까 이번 공모를 통해서 10%를 시장에 매각하고 2, 3년간 단계적으로 지분의 50% 이상을 네, 매각을 한다. 네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50%는 남겨 나머지라고, 이후에는 높은 배당 성향이 좀 줄어질 수 있을 수도 있다. 네, 뭐 거기에 대한 변동성도 있으니까 혹시 배당 네, 염두하는 분들은 네,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. 일단은 보는 거에 50% 이상, 50% 정도는 배당을 하고 있고, 2022년 기준으로 5,600억 벌었으니까 한 2,800억 정도 배당을 하는 거고, 밴드 상단 기준으로 한 3.5조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, 계산이. 네, 약8% 정도 내 배당을 갖고 있는 겁니다. 가진 주식의 한8% 정도. 내가 100만 원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8만 원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, 뭐 그거는 이전 기준이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, 회사에서 주려하는 게 네, 이행보증보험과 전세자금 보증이죠. 그래서 시장에서는 성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내 보고 있고, 참고로 보증보험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AB 채권자와 네, 채무자가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어떤 자금을 빌려주고 그거를 못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, 보증보험공사 가가지고 뭐 1억짜리면은 몇만 원짜리, 몇십만 원짜리를 떼어와라, 서류를 떼어와라, 그래 또 와서 제출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여기 가서 돈을 받아가죠. 전세 보증할 때도 필요하고, 쇼핑몰 할 때도 네, 보증보험을 떼서 내야 되고, 개인 간의 인적 보증이 아닌 금전적인 보증이 필요할 때 네, 쓰는 데죠. 네.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비교 회사들이 몇개 나왔는데, 삼성화재, DB손해보험, 네, 코페이스, 네, 트래블러스라고 있나요? 네, 유로넥스트, 유럽 시장이랑 네, 뉴욕증권거래소에 네, 상장된 종목이고, 배당 성향이 대부분 높죠. 네, 80%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, 국내 삼성화재도 한45% 정도 되고, 배당 성향은 순이익을 1년에 몇 프로 정도 네, 주주들한테 돌려주느냐, 배당을 하느냐, 네, 그런 뜻이고요. 네, 공모가는 PBR 기준으로 네, 산정이 됐고요. PBR은 기업의 주가, 네, 주식 총액 값이 뭐 100이라 그러면은 순자산이 200이다 그러면은 0.5가 나오겠죠. 하단 분모가 내 네, 순자산이고요. 위에가 내 네, 시총이 되겠죠. 이게 1보다 작다는 거는
가진 자산 이것저것 다 팔면은 시가총액보다 더 많다는 거죠. 그만큼 주가가 기업의 장부 가치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되는지 보는 지수고요. 순자산 뭐 PBR 0.5가 나온다 그러면 순자산을 팔아서 같은 회사를 두 개를 살수 있다는 뜻이고, 삼성화재가 0.67 정도 나오고요. 해외 업체들이 좀 숫자가 많이 크죠. DB손해보험이 0.48. 그래서 평균 PER이 0.95 정도가 나왔고, 그걸 기반으로 내 상대 평가를 해서 적정 시가총액이 4.5조 정도 나왔는데, 상단 20% 정도 할인해서 내 51,800원이 나왔습니다. 이게 7천만 주 정도 되니까 한 3.5조 정도로 평가가 된 거고, 사실상. PBR이 0.76 정도로 계산이 된 거죠. 0.76이면은 삼성화재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고, 삼성화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2조 3천억이고요. 22년 매출액이 26조고, 당기 순이익이 2022년 기준으로 1.3조 정도 되죠. 일단 뭐 수혜예측 결과를 봐야 되는데, 뭐 수혜예측이 안 좋을 수도 있다. 안 좋으면은 네, 서울보증보험 쪽에서 포기할 수도 있다. 뭐 그런 얘기도 좀 있고, 만약에 공모가가 좀 아래쪽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청약의 판단을 내 시장 참여자들한테 내 떠넘기는 거죠. 일단 조금 봐야 될것 같고요. 내 판단은 조금 수혜측도 보고 내 공모가가 어느 정도에 결정될지 내 판단을 좀 해봐야 될 듯합니다. 공모가 아래쪽에서 결정돼가지고 항상 수익을 준 적이 안준 적보다 많았죠.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청약했다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고,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받을 건 많을 겁니다. 판단은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, 내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